소녀기는 인생의 한 부분에 불과한 일시적 시기, 즉 이행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위상을 부여받지 못한다. 고통받는 소녀들의 이야기들은 사회에서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소녀기를 순결하거나 훼손되지 않은 시간으로 신비화됨으로써 탈사회와 탈정치화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7살 김시우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나비책은 소녀들 K-POP 스크린 광장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아이돌을 무척 좋아했을 때 우연히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을 보게 되었고 여기에 K-POP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서 그 단어에 꽂혀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아이돌을 좋아하고 K-POP 방송들을 많이 보면서 걸그룹에게 씌워지는 성적 프레임이나 이런 불쾌한 개그들에 대해서 되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여진 걸그룹의 모습은 남성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꿔진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는 어린 여성들은 과도한 다이어트나 무리한 성형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요되고 사회가 규정하는 소녀라는 이미지를 가꾸기 위해 어린 여성들을 되게 옥죄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걸그룹 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K-POP 산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두 함께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보게 되는 다양한 예능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여성 캐릭터를 되게 더욱 관심 있고 주의 깊게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영화나 드라마 속에 담아진 여성 소녀의 캐릭터가 남성의 시각에서 남성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캐릭터인지 아니면 우리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잘 담아낸 캐릭터인지 그것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작은 아씨들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도 다양한 소녀들이 자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정말 사실적으로 잘 구상해 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감독도 여성 감독이더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여성 감독들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영화나 이런 작품들이 조금 더 많아져서 사회에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모든 소녀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입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 얼마 전에 민우의 활동가 분들이 오셔서 성교육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되게 약간 참신한 것도 많이 배우고 되게 새로운 경험도 많이 했어가지고 아주 기억에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런 민우의 활동가 분들은 어떤 책을 읽는지 또 궁금해서 민우의 활동가 분이신 이경아님을 추천합니다.